이번 시간에는 임금왕 한자를 가장 쉽게 설명하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금왕자입니다. 임금왕자를 통째로 외우는 것보다는 이 글자를 임금왕에 맞게끔 분리를 해보면, 파자 분석을 해보면 하나 1입니다. 하나 1 빼면은 흑토가 남죠. 흑토입니다. 땅 위에 서열이 1위는 누굽니까? 임금이란 얘기입니다. 땅 위에 서열 1위는 임금이란 얘기죠. 임금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글자입니다. 해 1입니다. 임금왕이죠. 해가 임금처럼 뭐랍니까? 최고다라는 것은 왕성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성할 왕, 왕성할 왕자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나무목의 임금왕입니다. 구필왕입니다. 임금도 나무에게 굽히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죠. 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길을 가다가 외길에서 나무로 인해 막혀 있는 길은 임금도 별수 없이 허리를 굽혀야 하겠죠. 그래서 뭡니까? 임금도 나무에게 어쩌다 한 번쯤은 허리를 굽히는 경우도 발생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외길을 만나면 다른 방법이 없겠죠. 구필왕입니다. 그 다음, 물수변입니다. 물수변. 우리가 알고 있는 물수. 단독으로 쓰일 때는 이렇게 사용되지만, 이 글자가, 물수가 단독으로 쓰이는 것이 아니고 어느 글자 한자의 부분적으로 사용될 때는 이렇게 삼수변을 씁니다. 물수변을 씁니다. 물수변, 임금왕입니다. 물 있는 곳 중에서 왕이다는 거죠. 굉장히 넓고 깊은 곳이라는 얘기죠. 저수지가 굉장히 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한자는 넓고 깊을 왕이 되겠습니다. 2급 한자네요. 마지막으로 도울 광자입니다. 감출해입니다. 그 다음 안에 있는 글자가 뭡니까? 임금왕이죠. 임금에게 도움을 줄 때는 감추어서 남모르게 도운다는 거죠. 대부분 신하겠죠. 왜냐하면 임금보다 더 똑똑하다라는 인상을 심어주면 임금의 권위가 떨어질 수도 있겠죠. 그 얘기입니다. 임금을 도울 때는 뭡니까? 그 내용 도우는 과정을 감춘다는 거죠. 은근슬쩍 가르쳐준다는 얘기입니다. 남모르게. 그래서 임금이 최고라는 관념 때문에 임금보다 더 똑똑한 신하가 있다는 인상을 심어주는 건 지금은 아니겠지만 절대 군주에서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글자는 도울 광자가 됩니다. 지금까지 설명하는 한자의 설명법은 2023년 현재 시점에서 한자어를 풀이하는 학습 방법입니다. 2023년 풀이법은 뭐냐 하면은 이 쓰여진 한자어를 최대한 활용을 한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설명이 부족하다 하여 다른 것을 추상적이나 어쨌든 이 한자어 외에 끌어당기지는 않는다는 거죠. 99% 한자의 8000자 중에서 99% 이상이 지금처럼 주어진 한자를 가지고 학습이 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